미국 선수들이 단체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. 네. 자, 바로 어제 14일에 생일을 맞이했던 험프리 선수입니다. 네. 네, 역시 앞으로 두 바퀴 공중 돌기 이 난이도 높은 기술을 보여주고 있고요. 자, 선수들이 모두 생일을 축하해줬기 때문에 험프리 선수로서는 지금 상당히 기분 좋은 상태에서 연기를 펼치고 있어요. 네, 그래서 그 동료들한테 그 단체 우승을 하는 것이 좋은 생일 선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아, 상당히 선이 굵었습니다만은 발이 한 발 선 밖으로 나갔는데요. 네. 아쉽습니다. 네, 자, 성공됐습니다. 음악과 동작이 아주 잘 그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. 네. 이렇게 그 선수가 음악과 동작이 잘 그 어우러지듯 여기를 보여줄 때 보너스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. 네. 자, 이제 연기 속에서 마지막 세 번째 살터, 그러니까 공중 데뷔가 되겠습니다. 나오기 동작. 네, 세 바퀴 비틀기 이 난이도 아주 매우 어려운 기술을 잘 소화하고요. 네. 마무리까지 깔끔히 잘했습니다. 자, 역시 뭐 9.5 정도 이상의 좋은 점수를 한번 기대해봐야 될 텐데. 네. 발이 한 발 그 손 밖으로 네. 나간 것이 조금 마음에 걸리네요. 예, 그래서 그.